창문 닫기는 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현장엔 별일 없으셨나요? 이 아파트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번 태풍이었을 때 굉장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창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창문을 왜 닫아야 하냐면 마감이 적기 때문이죠. 벽지나 석고보드가 비에 젖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만약에 곰팡이가 피는 걸 발견했다, 그럼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전체를 뜯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부분을 커팅을 해놓으면 돼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 하면 곰팡이가 방 전체로 퍼져서 석고보드를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리고 마룻바닥이 비를 맞으면 변색이 될 거예요. 좀 어두워지죠? 그리고 마루를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게 물이 먹었으면 표면이 반들반들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싱크대 앞에 있는 마루를 한번 손으로 문질러 보세요. 아니면은 화분이 있던 자리에 물을 좀 많이 흘렸던 곳, 이런 데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반질반질해요. 이 질감이 거실 마루랑 다를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썩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왔었는데 이제 세대 점검을 돌다 보니까 창문이 열려있던 곳이 있었다, 그럼 그곳에 마루를 만져보시고 이미 너무 맨들맨들해졌다 싶으면 그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발코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인트도 변색이 될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옵션 사항으로 탄성 코트 같은 걸 하기도 하지만 이게 내수성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발코니 창문도 다 닫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문 닫기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저는 이제 49층에 한 층당 셋 혹은 네 세대가 있는 아파트 현장에 있었는데, 이비올때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쭉 창문을 닫고 내려오면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무릎이 나갑니다. 여름에 실내에서 작업을 하면 덥죠. 그럼 작업자들이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다? 그럼 매일 열고 닫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덜 움직이면서 닫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업체를 시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건축도 공사를 할 거고, 물론 전기 설비도 다 공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실내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많다면 오전에 TBM을 할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예정되어 있으니 작업을 끝나면 창문을 꼭 닫고 내려오세요. 하지만 당연히 다안 닫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업체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창문 닫기를 시키는 겁니다. 뭐 1층부터 20층까지는 어떤 업체, 20층부터 40층까지는 어떤 업체, 구역을 나눠주고요. 물론 인원 차출은 업체 전체 인원에 따라 차등해야겠죠. 우리 감사하게도 국내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도와줍니다. 물론 본심은 도와주기 싫으시겠지만, 그리고 항상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줘야 돼요. 뭐 업체가 도와줘서 창문을 닫더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용역을 시킵니다. 이 작업이 내부 작업이 거의 마감이 끝난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작업자들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명분이 좀 적어지죠. 우리가 가서 일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창문을 닫아야 되냐? 그럴 때가 되면은 이제 좀 용역을 시키는데, 뭐 창문 닫기 때문에 용역을 부를 수는 없어요. 다른 일로 용역을 부르고 아침에는 다른 작업을 시키다가 한 3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창문을 닫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항상 비가 예보돼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뭐 직접 닫는 거죠. 용역도 그날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움직여야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위에서 나눠줄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아라,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맡아라, 이렇게 뭐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담당 구역을. 그나마 좀 하기 쉬우려면 우선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건물 밖에서 어디 어디 열려 있는지 이제 메모를 하세요. 몇 층에 몇 통실, 뭐 거실, 방, 작은 방, 큰 방, 이미 그때쯤이면 다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도면에. 그래서 내려오면서 열려 있는 세대만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게 뭐한 2, 30개 정도만 열려 있을 때 소용이 있지, 그거보다 많이 열려 있으면 뭐 그냥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게더 빠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용역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특히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출근하는 사람이 적은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경우인데요. 이러면 한 사람이 그냥 두 동, 세 동씩 맡아서 쭉 내려오면서 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올것 같다, 뭐 그런 예보가 있었다 하면은 항상 금요일 밤에, 아니죠, 밤이 아니라 금요일 퇴근 전에
용역을 시키든 뭐 누구를 시키든 창문을 꼭 닫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산책을 하거나 가끔 이제 오시면서 자기 집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저기 우리 세대인데 창문이 열려있다 이러면 계속 민원 전화가 옵니다. 뭐 이거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 열려있던 거 아니냐, 한참 비 맞아서 뭐 다 젖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안함을 표출을 하십니다. 뭐 그분들은 내부를 못 들어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가 오면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세대를 좀 더 신경 쓰긴 하죠. 네, 사실 그런 세대들만 좀 더 체크를 하면은 일하시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잘 닫아야죠 뭐. 네, 그럼 무릎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